1608권 단종 1년 10월 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1453년 명경대 4년 도승지 박중손이 최기인을 해빙궁에서 돌아오게 하기를 청하다. 최기인이 9월 24일에 해빙궁에 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궁이 얕고 드러나고 또 움직이기가 없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일이 없으니 어찌 오래 머물기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물며 선왕조에 있어 궁인의 출입을 심히 엄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선왕의 고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자의 한 남군이 병으로 고생하여 해빈이 심히 근심하므로 귀인으로 하여금 잠시 머물어 식사를 권하게 하고자 하였다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우혼납 이승윤이 하무치가 자신을 경밀히 여기고 능욕한 사실을 아뢰다. 상서하며 사직하기를 신은 본래 영렬한 사람으로 특별히 상언을 입어서 사관원에 술을 채웠습니다. 금 10월 4일에 신이 장소를 받들어 시어소의 골문에서 있노라니 동부승지 하무치가 승정원 문에서 나와서 사령을 시켜 신이 데리고 있는 아전을 불러 신을 앞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신이 듣지 않으니 두번 시켜 재촉하였습니다. 신이 부득이 하여 승정문 원문 밖에 나가 장소를 바치니 하무치가 또 주소 유좌황을 시켜 신에게 힐난하기를 예전 예의에 대간이 봉장을 승정원 문 앞에 내는 것이라 하게 신이 말하기를 차비문 밖에 내는 것이고 승정원 문 밖에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무치가 간관을 경멸히 여기어 임의로 진퇴시키고 또 사리가 아닌 말로 힐난하여 능욕하였으니 뻔뻔스러운 얼굴로 취사하는 것이 실로 부끄럽습니다. 청컨대 신의 직책을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혐의하지 말라. 그러나 소사의 말을 경솔히 버릴 수 없으니 마땅히 대신에게 보여야 하겠다 하였다. 하무치가 또한 피염하기를 청하였으나 임하지 않았다. 차비문은 궁궐 편전의 앞에 있는 문이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김용, 안중후 등이 역적 김문현의 후손을 중선에 참여시키는 일의 불가함을 아뢰다. 예문관 본교 김용, 성균 박사, 안중후 교수랑 임숙 등이 상서하기를 신 등은 생각건대 과거는 국가의 중한 선택이요 시역은 천하의 큰 죄악인데 대악의 후손으로 중선에 참여하는 것은 크게 일륜 세교의 다행함이 아닙니다. 신 등이 삼가 고려사를 상고하건대 김문현이 역전 신돈에게 당부하여 몰래 부영을 죽였는데 그 죄를 얽어서 모함한 일은 신돈과 이춘부가 항상 말한 것이고 외국 시민이 모두 아는 것입니다. 그 아비가 죽기에 임하여 또한 김문현에게 모함되었다고 말하였고 헌사에서 백의를 청하였으므로 김문현이 도망하였으니 그 김문현은 참으로 시역한 자 중에서 심한 자여서 천지가 용납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두고 용날 수할수 없는 것이니 비록 자손에 이르더라도 마땅히 멀리 변방에조차 내야 장안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어찌 사류에 끼어서 면교를 어지럽히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 손자 김부필이 지난 봄 과장에 부과할 때에 신등이 사유로 갖춰 해당조에 보고하여 해당조에 수교하였는데 해당 절목에 김부필의 증조 김문현의 죄상은 연대가 오래고 멀어서 이리 애매한데 가깝고 그 친아들 김사청을 이품직을 제수하였고 친자손 김소남은 법사를 제수하였으며 김약회는 또 무과에 합격하여 지금 수령으로 차임하였다. 김문현을 고쳐 김문구라고 한 것은 김부필이 한 짓이 아니고 조선 때부터 이미 고친 것이다 하고 드디어 부고하는 것을 허락하였었습니다. 신등이 오래 근심을 품어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니 무릇 난신 적자는 몸의 살고 죽음이었고 때의 옛과 지금이 없이 사람마다 토제할 수 있는 것이
춘추의 큰 법입니다. 지금 연대가 오래고 멀다 하여 용서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김문현의 시역은 당세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이고 사책에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김문현이 스스로 그제를 알고 도망할 숨께 이르렀으니 그 정상이 명백합니다. 오늘에 이르러 애매하다고 논하여 사책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친아들 친손자가 아름다운 벼슬에 승진하고 과거에 오르는 것이 모두 고려사가 나오기 전에 있었으니 세상에서 대개 알지 못하고 잘못 쓴 것입니다. 문종조에 있어 간관의 청으로 인하여 명하여 김약회의 내승의 직책을 면하니 김문현의 주약이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또 본조의 고사에 엄난한 여자의 후손은 혹 문무과로 인하여 벼슬이 달관에 이르더라도 동모제는 오히려 뒤에까지 증거하였는데 어찌 친자손이 이미 현직의 제수를 받고 김부필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무방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음녀의 후손도 오히려 그러한데 한문의 역적의 후손이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쓴 것은 할수 없지만은 알고서 쓰면 대악을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김문현의 이름을 고친 것이 비록 김부필의 한 짓은 아니더라도 죄악을 숨기고 이름을 고치어 그 사실을 없애고자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대개 난신 적자의 죄악이 원래 경중이 없는데 난신의 후손은 영원한 세대까지 검거하고 홀로 적자에 있어서는 널리 소략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신등은 두렵건대 삼강이 이로부터 폐결됨이 있을까 합니다. 일찍이 들으니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한다 하였으니 과거는 충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역자의 후예로서 중선에 참여하면 후세에 우리 조정에서 취사한 것을 어떻다 하겠습니까? 신등의 직책이 삼관에 있어 이름을 기록함에 있어 분함을 이기지 못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시어 신등의 청을 굽어 조처시어 김문현의 후손을 부고하지 못하게 하여 강상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르게 하시면 연륜이 다행하고 세교가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정부에 보이라고 명하였다. 내승은 내사복씨의 한 벼슬이고 정근은 유생에게 가하던 벌의 하나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던 일이다. 세교는 사회의 풍교를 말한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관현에서 봉장을 가지고 간 이승윤을 하모치가 임의로 진퇴시킨 것을 아뢰다. 무릇 계본과 계목은 승정원에서 조감하여 아뢰기 때문에 신등이 정원에 나와 아뢰고 봉장 같은 것은 상전 개탁하기 때문에 직접 대궐뜰에서 아뢰는 것이 전례입니다. 헌납 이승윤이 봉장을 싸가지고 쉬어서 문 밖에 나가니 승지 하무치가 곧 나와서 받지 않고 사람을 시켜 초치하여 임의로 진퇴시켰으니 대체 어떠하겠습니까? 신등이 스스로 높은 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은 인주 이목이어서 의리를 가볍게 이길 수 없습니다. 원컨대 유사의 명하에 분간하 소산이 전교하기를 마땅히 정부에 의논하겠다 하였다. 사인 이예장이 당상의 언언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승윤의 일은 정원에서 실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관현에서 또한 분을 낼 것이 아닙니다. 저늘이 상교가 연당합니다 하였다. 계보는 각사에서 임금에게 아뢰는 걸 승정원에서 임금에게 개달하였다. 계목은 각사에서 임금에게 아뢰는 사모. 승정원을 통하여 임금에게 개달하였다. 봉장은 임금에게 봉하여 올리는 상소문이다. 상전 개탁은 봉장을 임금 앞에서 뜯어보던 것, 봉장의 겉봉에 쓰여있던 문자이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의전에 상식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오헌납 이승윤을 불러서 사직장을 도로주고 인하여 정한 조정서를 불러 전교하기를 이승윤의 사직한 일은 이미 대신과 의논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원래 분간할 일이 없다고 한다. 너희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조정서가 인하여 아뢰기를 신등의 말은 스스로 높은 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불경한 데에 가까워서 명분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시비를 분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장소는 승정원에 바친 지가 오래다. 어찌 다시 시비를 분변하겠는가 하였다. 승정원과 당사에서 합사하여 아뢰기를 세종께서 영흥대군의 집에 이어하셨을 때에 승정원은 전의감이 있었으니 권리증과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관에서 봉장을 반드시 승정원에 바쳤으니 전례가 모두 그러합니다. 만일 관원의 말과 같다면 선왕께서 경복궁에 계실 때에 왜 건정된 뜰에 내지 않고 승정원 문 밖에 바쳤겠습니까? 지금 관원에서 신 등을 불경하다고 하는데 대저 불경은 죄의 큰 것입니다. 관원에서 어찌 소견이 없이 경솔이 말하겠습니까? 만일 분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정원에 죄가 있는데 특별히 건씨 때문에 다행히 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신등이 처음부터 모두 같이 의논한 것이고 하무치 단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빌건대 유사히 내려 그 시비를 분변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명하에 조정세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고 인하여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안평대군 이용이 일찍이 좋아하는 종친과 더불어 장사, 옥봉, 홍구성 등 수십 인을 거느리고 포천에서 사냥하여 두 밤을 묵고 돌아오고 또 양주에서 사냥하고 또 양주 포천 두 고을에서 경계에서 사냥했는데 홍약, 홍석, 홍적이 모두 제자와 장사를 거느리고 따라서 호타세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올 때는 혹 먼저 장사를 보내어 성에 들어오기도 오게 하기도 하고 혹은 단기로 뒤에 찾아 따라오기도 하였으니 대개 그 종적을 비밀이 한 것이다. 매양 사냥을 파하면 여러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이 취하면 말하기를 내가 지금은 너희들에게 덕을 볼 것이 없으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전시를 기다리라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친히 경의전에 제사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우정은 조우정서를 불러 전교하기를 대신이 모두 말하기를 봉장을 정원에 바치는 것은 예가 된지 이미 오래여서 실로 분갈할 일이 없다 하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김윤수를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명나라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아울러 사언하였다. 그 사언표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이 크게 덮여서 만물을 육성하여 빠뜨림이었고 지혜스러운 은혜를 널리 베풀어 온 나라가 감동한 것을 알았습니다. 회유하는 것이 이미 두터우니 기쁨이 더욱 깊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신이 외람되이 용렬한 자질로서 기쁘게 밝은 시대를 만났습니다. 동방을 다스려 술직함에 일찍이 털끝만큼도 힘을 다하지 못하였고 공북하여 정성을 바치고 오직 조빙을 가끈하게 하기만을 알 뿐입니다. 사신의 돌아옴에 넉넉히 무수하는 은혜를 입었고 표류하여 정박한 백성을 돌려보내어 다시 옛 고향 땅을 보게 하심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와 같으니 몸이 가루가 되어도 있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대개 황제 폐하께서 포황의 도량을 넓이시고 좌서의 인을 두투히 하시어 만민을 적자 보전하듯이 하고 사해를 한 지방같이 보는 은혜를 엎드려 만나서 드디어 배방으로 하여금 특수한 은혜를 은총을 입게 하였으니 신이 삼가 마땅히 병환이 되어 화끈히 기봉을 지키고 수하시고 강령하시라고 항상 화축을 거듭하겠습니다 하였다. 그 박물표에 이르기를 성화가 바깥이 없어 특히 바다의 포박한 백성을 돌려보내었으니 정승이 마음에 우러나서 집 양의 예를 닦아 삼가 황세저포 백세저포 각이십일 흑세마포 오십일 황화석 만화석 만화방석 잡채화석 각각 10장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이 명목이 심히 적고 제조한 것이 정하지 못하니 어찌 속히 향헌의 의지를 채우겠습니까? 그런대로 즐거운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황태우 예물은 홍세저포 백세저포 각 20필, 흑세마포 30필이고 중궁의 예물은 황태우의 예물과 같았다. 황태자에게 사례하는 전에 이르기를 물망은 이극이 높은데 가만히 황류를 도왔고 은혜는 회유에 두투었으니 예택을 이끌어 선양하였습니다. 회복 간명함을 어찌 그치겠으며 마신 번골이 되어도 갚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이 외람되이 유충한 자질로서 분에 넘치게 회복을 지키니
돌아보건 내 조그만 보람도 없이 지나치게 감싸서 품어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표리정박한 백성을 생각하여 곡진한 은혜를 더하여 사신이 돌아옴에 당하여 예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마음이 절로 서로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 경사로 여깁니다. 이것이 되게 황태자 전하께서 인효의 덕을 갖추고 온문의 성품을 품수하여 양분께 권해를 받고 만 백성에게 환심을 얻음을 엎드려 만나서 드디어 소원한 사람으로 하여금 생성의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마당에 중륜의 노래를 부르고 항상 전령의 축수를 바칩니다. 에다 그 예물은 백세족부 20일, 흑세마포 30일, 만화석 잡채야석 각 10장이었다. 정삭은 정월 초하루이고 술칙은 맡은 직책을 말하고 공북은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듯이 모든 재우가 천자를 향한다는 것이다. 조빙은 조형과 교빙이고 무수는 어루만져 편하게 함이며 포황은 사람을 감싸주는 기량이고 자소는 작은 나라를 어루만지는 것이고 병화는 천자의 번병이고 기봉은 기자의 봉지 즉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집양은 신하가 임금을 배울 때 토공을 예물로 바치어 경의를 표하던 일이다. 집지라고도 한다. 의절은 예절이고 이극은 황태자이고 황륜은 황제의 경륜이고 예택은 천자의 혜택이고 패복은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을 말한다. 한자가 다른 패복은 우리나라를 낮추어 말하는 것이다. 중륜은 황태자가 황제의 뒤를 이어 덕을 더욱 빛내게 합니다. 중강이라고도 한다. 단종 15, 8권 단종 1년 10월 8일 신묘 네번째 기사 사용 최윤을 보내어 잡혀 갔다가 도망하여 온 중국 사람 최자탑 등 11명을 안동하 요동에 풀어보냈다. 단종 15, 8권 단종 1년 10월 8일 신묘 5번째 기사 임금이 창덕궁에 이어하고자 하니 음양학 문득겸이 말하기를 기란 방위가 아니니 경복궁에 임어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인하여 글을 지어 올리기를 양과 대기를 기르면 뒤에 곳곳에 쓰이지만은 불당에 중을 기르면 어느 곳에 씁니까? 비록 사리가 나오더라도 국가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하니 보는 자가 그 질박하고 소박함을 웃었다. 단종 15, 8권 단종 1년 10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새벽에 권남 한 명의 홍달선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은 요망한 도적을 소탕하여 종사를 편안히 하겠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약속과 같이 하라 내가 깊이 생각하여 보니 간당 중에서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자로서는 김종서 같은 자가 없다 저자가 만일 먼저 알면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두 역사를 거느리고 곧장 그 집에 가서 선자리에서 베고 달려 아래면 나머지 도적은 평정할 것도 없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수양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여러 무사를 불러 후원해서 관역을 쏘고 조용히 이르겠으니 그대들은 너지막에 다시 오라 하고 드디어 무사를 불러 후원해서 관역을 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한낮쯤 되어 건남이 다시 왔다. 수양이 다시 보고 말하기를 강건, 홍윤성, 엔자번, 최윤, 안경손, 홍순로, 홍귀동, 민발 등 수십인이 와서 더불어 관역을 쏘는데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곽연성은 이미 왔으나 어미의 상중으로 사양하게 여러 번 되풀이하여 타이르니 비록 허락은 하였으나 어렵게 여기는 빛이 있다. 그대가 다시 말하기를 다시 말하라 하니 수양은 도로 후원으로 들어갔다. 권남이 곽연성을 보고 말하기를 수양대군께서 오늘 지금 종사의 큰 계책으로 간사한 도적을 베고자 하는데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네를 부른 것이니 자네는 장차 어찌하려는가 하니 곽연성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들었습니다. 장부가 어찌 장한 마음이 없을까마는 죄복이 몸에 있으니 명령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권남이 말하기를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지금 수양대군께서 만번 죽을 계책을 내어
국가를 위하여 의례를 일으키는 것인데 자네가 어찌 구구하게 작은 절의를 지키겠는가? 또 춘과 효는 두 가지 이치가 없으니 자네는 구차히 사용하지 말고 큰 효를 이루라 하였다. 곽연승이 말하기를 수양대군께서 이미 명령이 있으니 마땅히 힘써 따르겠으나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니 그대는 자세히 방략을 말하여 보라 하였다. 건남이 하나하나 말하니 곽연승이 말하기를 나머지는 의논할 것이 없고 다만 수양대군께서 김종서의 집을 왕래하는 데 이르고 넣는 것을 알수 없으니 성문이 만일 닫히면 어찌할 것인가. 아니 권남이 말하기를 이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마땅히 성찰하겠다 하였다. 해가 저무니 홍달손이 감순으로 먼저 나갔다. 수양이 활 쏘는 것을 핑계하고 멀찌감치 무사들을 이끌고 후원 송정에 이르러 말하기를 지금 간신 김종서 등이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오로지 하여 군사와 백성을 돌보지 않아 원망이 하늘에 닿았으며 군상을 무시하고 간사함이 날로 자라서 비밀이 이용에게 붙어서 장차 불궤한 짓을 도모하려 한다. 당원이 이미 성하고 활기가 정임박하였으니 이때야말로 충신열사가 대의를 분발하여 죽기를 다할 날이다. 내가 이것들을 베어 없애서 종사를 편안히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참으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하고 송석손, 유형, 민발 등은 말하기를 마땅히 먼저 아뢰어야 합니다 하니 의논이 분운하여 혹은 북문을 따라 도망하여 나가는 자도 있었다. 수양이 한 명에게 이르기를 불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 개교가 장차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하니 한 명애가 말하기를 길 옆에 집을 지으면 3년이 되어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며 큰일이겠습니까? 이래는 역과 순이 있는데 순으로 움직이면 어디를 간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무위가 이미 먼저 정하여졌으니 지금 의논이 비록 통일되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까? 천근대 공이 먼저 일어나면 따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홍윤승이 말하기를 군사를 쓰는 데 있어 해가 되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곁단 못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지금 사기가 심히 급박하니 만일 여러 사람이 의논을 따른다면 일은 다 틀릴 것입니다. 하였다. 송석손 등이 옷을 끌어당기면서 두세 번 만류하니 수양이 노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 가서 먼저 구하라. 나는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고 드디어 활을 끌고 일어서서 말리는 자를 발로 차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지금 내한 몸에 종사 이해가 메었으니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 장부가 죽으면 사직에 죽을 뿐이다. 따를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만일 고집하여 사기를 그르치는 자가 있으면 먼저 베고 나가겠다. 말은 우리에는 미처 귀도 가리지 못하는 것이다. 군사는 신속한 것이 귀하다. 내가 곧 간흉을 베어 없앨 것이니 누가 감히 어기겠는가 하고 중문에 나오니 자승왕비가 갑옷을 끌어 입히었다. 자승왕비 부인인가? 드디어 갑옷을 입고 가동 임어을 운을 데리고 단기로 김종서의 집으로 갔다. 세조가 떠나기 전에 권남과 한맹예가 의논하기라. 수양이 떠나기 전에 권남과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지금 대군이 몸을 이렇게 홀로 가니 후원이 없을 수 없다 하고 권남과 건경 한서구 한명진 등으로 하여금 도니문 안 내성에 잠복하게 하고 또 양정 홍순손 유서에게 경계하여 미복 차림으로 따라가게 하였다. 수양이 처음에 권남에게 명하여 김종서를 그 집에 가서 엿보게 하였다. 권남이 투자하니 김종서가 불러들여 별실에서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권남이 돌아와 보고하니 수양이 이미 말에 올라탔다. 수양이 김종서의 집 동구에 이르러니 김승규의 집 앞에 무사 세 사람이 병기를 가지고 기연말을 하고 있고 무기 30여인이 길 좌우를 끼고 있어 서로 자랑하기를 이 말을 타고 적을 쏘면 어찌 한 화살에 죽이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수양이 이미 방비가 있는 것을 알고 웃으며 말하기를 누구냐 하니 그 사람들이 흩어졌다. 양정은 칼을 차고 유서는 궁전을 차고 왔다. 수양이 양정으로 하여금 칼을 품에 감추게 하고 유서를 정지시키면서 김종서의 집에 이르는 김승규가 문 앞에 앉아 신사면 윤광은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김승규가 세조를 보고 맞이하였다. 수양을 보고 맞이하였다. 수양이 그 아비 보기를 청하니 김승규가 들어가서 보고 하였다.
김종서가 한참 만에 나와서 수양과 멀찍이서서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들어오기를 청하니 수양이 말하기를 해가 저물었으니 문에는 들어가지 못하겠고 다만 한 가지 일을 청하려 왔습니다 하였다. 김종서가 두세 번 들어오기를 청하였으나 수양이 굳이 거절하니 김종서가 부득이 앞으로 나왔다. 김종서가 나오기도 전에 수양은 사모의 뿔이 떨어져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수양이 웃으며 말하기를 짐승의 사모뿔을 빌립시다 하니 김종서가 장황히 사모뿔을 빼어 주었다. 수양이 말하기를 종부시에서 영흥대군의 부인의 일을 탄핵하고자 하는데 정승이 주의하십니까? 정승은 누대의 조정의 훈로이시니 정승이 편을 들지 않으면 어느 곳에 부탁하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임어을운이 나오니 수양이 꾸짖어 물리쳤다. 김종서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윤광은 신사면이 굳게 앉아 물러가지 않으니 수양이 말하기를 비밀한 청이 있으니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였으나 오히려 멀리 피하지 않았다. 수양이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또 청을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하고 종자를 불러 가져오게 하였다. 양정이 미쳐 나오기도 전에 수양이 임어을운을 꾸짖어 말하기를 그 편지 한 통이 어디 갔느냐 하였다. 지부의 것을 바치는 김종서가 편지를 받아서 물러서서 달에 비춰보는데 수양이 재촉하니 임어을운이 철퇴로 김종서를 쳐서 땅에 쓰러뜨렸다. 김승규가 놀라서 그 위에 엎드리니 양정이 칼을 뽑아쳤다. 수양이 천천히 양정 등으로 하여금 말고삐를 흔들게 하여 돌아와서 도니문으로 들어가 권은 등을 시켜 지키게 하였다. 이날 김종서가 역사를 모아 음식을 먹이고 병기를 정돈하다가 수양이 이르니 사람을 시켜 담 위에서 엿보게 하며 말하기를 사람이 적으면 나아가 접하고 많으면 쏘라 하였다. 엿보는 자가 말하기를 적습니다 하니 김종서가 오히려 두어 자루 칼을 뽑아 벽 사이에 걸어놓고 나왔다. 처음에 수양이 김종서의 집에 갈때 무사들을 저 사이에 가두게 하고 나왔다. 여러 사람이 오히려 떠들어대며 다투어 튀어나오려고 하자 권남이 문에 막아섰어 혹은 말하기를 먼저 아뢰지 않고 임의로 대신을 베는 것이 가합니까? 장차 우리들을 어느 땅에 두려고 합니까? 하였다. 권남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용렬하지만은 대군은 고명하니 익히 계획하였을 것이다.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라. 일을 많이 이루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혼자 살겠는가? 장부는 다만 단순히 마땅히 순을 취하고 역을 버리고 종서를 위하여 공을 세워 공명을 취할 것이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어째서 우리들에게 미리 일러 활과 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만 빈 주먹이니 어찌합니까? 하니 권남이 말하기를 만약 결투할 일이 있으면 비록 그대 수십이니 병기를 갖추었더라도 어찌 좋게 쓰겠는가? 그대들은 근심하지 말라 하였다. 한 명애가 수양을 따라 성문에 이르렀다가 돌아와서 또 수양의 명령을 반복하여 고해 이르고 수양이 돌아오는 것을 머물러 기다리게 하였다. 권남이 달려 순청에 이르러 홍달순을 보고 수양이 이미 김종서의 집에 간 것을 비밀히 알리고 순조를 바라지 말고 기다리라고 약속하고는 또두 사람을 나누어 보내어 숭례문 서소문 두 문을 닫게 하였다. 권남은 스스로 갑사 두 사람 총통이 열 사람을 거느리고 도니문에 이르러 지키게 하고 명령하기를 수양 대군께서 일로 인하여 문 밖에 갔으니 비록 종소리가 다 하더라도 문을 닫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권언을 시켜 문을 감독하게 하였다. 장차 대군의 저사로 돌아가려 하니 미처 돌다리를 건너기 전에 성 안으로부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수양이 이르렀다. 웃으며 권남에게 이르기를 김종서 김승규를 이미 죽였다 하였다. 권남이 말하기를 여러 무사가 아직도 공의 저사에 있으니 수정하게 할까요 하였다. 수양이 조금 멈췄다가 부르니 한 명이가 거느리고 달려왔다. 수양이 순청에 이르러 홍달순을 시켜 순조를 거느려 뒤에 따르게 하고 시좌소로 달려가서 권남을 시켜 입직승지 최향을 불러내었다. 수양이 손을 잡고 최향에게 이르기를 황보인 김종서 이양 민신 조극간 윤초공 이명민 원구 조번 등이 안편대군에게 당부하고 함길도 도우절제사 이징옥 경성부사 이경유 평안도 도호관찰사 조수량, 충청도 도호관찰사 안완경 등과 연결하여 불계한 짓을 공모하여 거사할 날짜까지 정하여 형세가 심히 위급하여 조금도 시간 여유가 없다. 김년 한승이 또 주상의 곁에 있으므로 이와
아랠 겨를이 없어서 이미 적국의 김종수 부자를 베어 없애고 그 나머지 지당을 지금 아래에 토벌하고자 한다 하고 연하의 환전관 전균을 불러 말하기를 황보인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의 중한 뇌물을 받고 전하께서 어린 것을 경멸히 여겨 널리 당원을 심어 놓고 번진과 교통하에 종사를 위태롭게 하기를 꾀하여 화가 조속해 있어 형세가 공하고 일이 급박한데 또 적당히 곁에 있으므로 지금 부득이 하여 예전 사람의 선발 후문의 일을 본받아 이미 김종서 부자를 잡아 죽였으나 황보인 등이 아직도 있으니 지금 처단하기를 청하는 것이다. 너는 속히 들어가 아래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기운을 돌리고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천천히 아래고 경동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나쁜. 도지무 판중추원사 김효성이 입직하였는데 수양이 그 아들 김처희를 시켜 부르고 또 입직한 병조 참판 이계전 등을 불러들여 수양대군이 최향 김효성 이계전도가 더불어 의논하고 아뢰어 황보인 이양 조국 간 좌찬성 한학 좌참찬 허호 우참찬 이사철 판중추원사 정인지 도승지 박중손 등을 불렀다. 수양은 처음에 골문에 이르는 입직하는 내금이 봉석주 등으로 하여금 갑주를 갖추고 궁시를 띠고 남문 내정에 늘어서서 간적을 방비하여 엿보게 하고 또 입직하는 여러 곳의 별시위 갑사 총통이 등으로 하여금 둘러서서 홍달선의 부서를 시위하게 하고 여러 순군의 시좌 소위 앞뒤 골목을 파수하여 차단하게 하고 친히 순절 수병인을 거느려 남문 밖의 가회방 동구 돌다리 가에 주둔하고 서쪽으로는 영흥대군 집 서쪽 동구에 이르고 동쪽으로 서운간 곡에 이르기까지 좌우익을 나누어 사람을 출입을 절제하고 또 돌다리로부터 남문까지 마병 보병으로 문을 네 겹으로 만들고 역사, 함귀, 방막동, 수산, 막동 등 제3문을 지키게 하고 영을 내리기를. 이 안이 심히 좁으니 여러 재상으로서 들어오는 사람은 경종을 제거하고 혼자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조국 간 황보인 이양이 제3문에 들어오니 함귀 등이 철대로 때려 죽이고 사람을 보내어 윤처공, 이명민, 조번, 원구 등을 죽이고 삼군 집무 최사기를 보내어 김년을 그 집에서 죽이고 삼군 집무 서조를 보내어 민신을 비석소에서 베고 이때 민신은 현능의 비석을 감독하고 있었다. 또 최사기와 의금부 도사 친성경을 보내어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용을 성령대군의 집에서 잡아서 압송하여 강화에 두고 수양이 손수 편지를 써서 그 뜻을 이루고 또 시키게 하여 말하기를 너희 죄가 커서 참으로 주사를 용서할 수 없으나 다만 세종 문종께서 너를 사랑하시던 마음으로 너를 용서하고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다. 용이 사자를 대하여 눈물 흘리며 말하기를 나도 또한 스스로 죄가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된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삼군 진무 나치정이 군사를 거느리고 용의 아들 이우직을 잡아 압령하여 강화도에 두었다. 용이 양화도에 이르러 급히 그종 영기를 불러 옷을 벗어 입히고 비밀히 부탁하기를 내가 급히 가서 김정승에게 때가 늦어진 실수를 말하여 주라 하였으니 대개 김종수가 이미 주살된 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이르기를 바란 것이다. 또 말하기를 일이 만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숙이 반드시 먼저 배임을 당할 것이다. 너가 꼭 뼈를 거두어오라. 내가 다시 보고야 말겠다 하였다. 이 우직이 강화에 이르러 용에게 이르기를 제가 여쭙지 않았습니까? 하니 용이 말하기를 부끄럽다 할 말이 없다 하였다. 용의 당에 대정이란 자가 있어 성령대군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 성씨가 여복을 입혀 진병 뒤에 엎드려 있게 하였다. 잡기를 급박하게 하니 성씨가 부득이하게 내보내었는데 곧 배웠다. 운성위 박정우가 문에 이르러 들어가지 못하고 말하기를 비록 부르시는 명령은 없으나 병고가 있음을 듣고 여기 와서 명을 기다립니다 하니 수양이 불러드렸다. 우승지 권준, 동부승지 하무치도 또한 오니 수양이 권준만 불러드리고 정인지가 곤남을 시켜 붓을 잡고 이계전 최향과 더불어 함께 교서를 짓는데 밤이 심히 추웠다. 임금이 환관 엄자치에게 명하여 내온 내수로
수양대군 이하 여러 재상을 먹였다. 수양이 군사에게 술을 먹이도록 아래에 청하고 또 아래의 용의 당엔 황건, 한승, 사알, 황기준을 권례에서 잡아 의금부에 넘겼다. 김종서가 다시 깨어나서 원구를 시켜 돈의문을 지키는 자에게 달려가 고하기를 내가 밤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의정부에 고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약을 싸가지고 와서 구제하게 하고 또 속히 안평대군에게 고하고 아뢰어 내금이를 보내어 내가 나를 상하게 한 자를 잡으려 한다 하였으나 문 지키는 자가 듣지 않았다. 김종서가 상처를 싸매고 여복을 입고서 가마를 타고 동의문, 서소문, 숭례문, 세문을 거쳐 이르렀으나 모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와 그 아들 김승벽의 처가에 숨었다. 이튿날 아침에 김영민도 또한 다시 깨어나서 들것에 실려 도망하였는데 이명민도 어떤 사람이 홍달손에게 고하니 호군 박제함을 보내어 배웠다. 수양이로 인하여 여러 적이 다시 깨어날 것을 염려하여 양정과 의금부 진노 이흥상을 보내어 가스보기하고 김종서를 찾아 김승벽의 처가에 이르러 군사가 들어가 잡으니 김종서가 갇히는 것이라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걸어가겠느냐 초혼을 가져오라 하니 끌어다가 베었다. 김종서의 부자 황보인 이양 조국간 민신 윤처공 조번 이명민 원구 등은 모두 저자의 효수하니 길 가는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 그 죄를 헤아려서 기와돌로 때리는 자까지 있었고 여러 사의 비복들이 또한 김종수의 머리를 향해 욕하고 환시들은 김년을 발로 차고 그 머리를 지디겼다. 뒤에 저자 아이들이 난신의 머리를 만들어서 나이를 하며 부르기를 김종수 세력의 조국간 몰관하였네 하였다. 이튿날 밤에 달이 떨어지고 하늘이 깜깜해지자 유시가 떨어졌다. 위사가 놀라 고하니 이 계전이 두려워하여 나팔 불기를 청하였다. 수양대군이 웃으며 말하기를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조용히 하여라 진압하라. 사요. 사요. 웃기는 사람 저래 저래. 투자는 처음으로 윗사람을 배울 때 미리 명함을 전하여 드리는 일이다. 순청은 술라를 맡아보던 관청 조선조 때 야간 통행을 관장하였다. 시좌소는 임금이 출궁하 임시로 거처하던 곳이다. 겸종은 사대부 집 수청방에서 집안의 잡일을 하거나 시중을 들던 하례 청직인 겸인을 말한다. 나희는 귀신 쫓는 놀이이다. 단역실로 8권 단정 1년 10월 1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군국의 중한 일을 모두 수양대군에게 위임하여 총치하게 하고 삼군 진무 한 사람에게 명하여 군사 140명을 거느리고 따르게 하였다. 단역실록 8권 단정 1년 10월 1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도진무 정효전은 이용의 처족인데 본래 용에게 붙어 섰다. 그 집이 시좌소에 가까운데 이날 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음유 말하기를 우리들의 일은 이미 털렸다 하였다. 단용실록 8권 단용 1년 10월 10일 개사 네 번째 개사. 조국 간에 일찍이 그 아우 조수량에게 말하기를 안평대군이 거칠고 엄난하 며 탐하고 들어온 것은 나라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고 수양대군은 공명정대하여 세종께서 무릇 군국의 중한 일을 많이 자문하였고 실로 명망이 있다 하니 조수량이 말하기를 참으로 말씀한 것과 같으나 안평대군이 대신과 굳게 맺어 대신이 모두 비밀히 붙고 해빈이 또 내응하는데 우리들이 이미 업무에 참여하였으니 중도에 변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단역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0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김종수가 죽으니 손녀가 있어 악한 말을 하기를
적이 항상 이와 같은 일을 꾀하리라고 매 양전면 무거운 갑옷을 입고 동사를 오르내리시리더니 하고 김성규의 처가 또한 악한 말을 하기를 매양 담을 넘는 것을 시험하더니 이제 이와 같이 되었구나 하고 김종수의 늙은 첩이 또 말하기를 부자가 홀로 더부럽게 하고 의논하기를 7, 8일을 하더니 죽음을 당하였구나 하였다. 황부인이 부름을 당하여 올 때에 종묘 창덕궁 동구의리니 모두가 초혼을 내리지 않고 말하기를 지금에 이르러 초혼에 내려서 무엇하겠습니까? 지체하고자 하다가 부득이하여 왔습니다 하고 지인 김종수의 죽음을 고하니 황부인이 사인 이예장을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나의 후사를 보호하여 주게 하였다. 인신이 일찍이 이명민에게 말하기를 안평대군의 무계정사를 나라 사람들이 모두 용이 일어날 땅이라고 하는데 모의가 누설된 것이 아닌가 하니 이명민이 말하기를 이현노가 이르기를 큰 용이 일어날 땅이라고 하였다. 이미 황보인 김종수와 더불어 의논하여 정하고 하는 일이니 염려할 것이 없다 하였다. 민신이 매양 이용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취하여 들어오면 문득 스스로 탄식하기를 국가에서 나의 죄를 알지 못하고 살려둔다 하였다. 민신이 비석소에 있어 감독하는데 하루는 술 취하여 크게 울었다. 이날 저녁에 서조가 가서 물을 불러내니 민신이 나오지 않고 말하기를 무슨 말로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는가 하였다. 서조가 나오기를 독촉하니 그제서야 나와서 형에 임하여 말하길 내 죄를 안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민신이 역서에 있어 꿈을 꾸는데 쇠 부처가 목구멍에서 나와서 어깨 위에 앉았다가 공중으로 날라 사라졌다. 깊이 괴이하게 여기어 서울에 들어와 어머니를 뵙고 하직하고 돌아갔는데 수일이 못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0일 개사 6번째 개사. 이현노가 이용에게 당부하여 밤낮으로 수양을 얼거 모략하여 못하는 것이 없었다. 일찍이 병조 정남으로 있을 때에 남의 뇌물을 받고 속에서 관직을 주었다가 일이 발가되어 편축되었으나 용서를 받아 서울로 돌아왔다. 용이 이현노가 풍수의 수를 안다 하여 의정부에 부탁하여 참가하여 문종의 산릉도감 낭청으로 삼아 드디어 성공부정이 되었다. 이현노가 임의로 정부에를 감하여 면포를 거두고 연회 여러 고을에 정부를 보내어 널리 해착을 토색하고 새로 집기를 만들어 매양 산릉 제조가 예빈시에 와서 모일 때 공찬이 겨우 베풀어지면 이현노가 친히 사사로이 갖춘 것을 가져다가 바꿔놓고 팔뚝을 뽐내며 스스로 자랑하였다. 수양이 용, 황부인 김종수와 더불어 함께 제조로서 능서에 왕래하는데 이현노가 밤에는 가만히 용과 정부의 하차에 내려가서 성대하게 추천을 베풀고 항상 용을 불러 우리 대군이라 하였다. 수양이 이현노를 매질한 뒤로부터는 용에게 붙은 정부의 사람과 용의 문객이 더욱 의구심을 품어 밤낮으로 모여 모의하였다. 또한 임금이 어리어 권세가 정부로 돌아갔는데 정부와 요지가 모두 용의 우익인 것을 보고 서로서로 이끌어 주었다. 이현노가 벼슬이 떨어져서 충청도 관찰사, 안안경 최찰사 정분을 따라 충주에 이르렀는데 미처 말에서 내리기 전에 잡는 자가 끌어내려 묶어서 담 그늘에 두었다. 종자가 술을 찾아 먹이니 이현노가 말하기를 뜻밖에도 내가 묶여 담 밑에서 술을 마시는구나 하였다. 이현노가 성품이 간사여 꾀가 많고 아첨하여 일을 좋아하여 항상 기절을 세우고자 하며 또 음양의 비술과 활쏘고 말타는 병락을 좋아 그 재료를 줄을 자랑하여 걸핏하면 예전에 유명한 사람을 꺼려들여 스스로 비교하며 사람과 말할 때는 반드시 어깨를 치키고 팔을 벌려서 성기를 거짓으로 지어 박약무인이었다. 무릇 자그마한 일도 반드시 괴이한 이름을 숭상하여 그 종에 갓을 만드는 자를 초공이라 하고 신을 만드는 자를 협공이라 하고 풀무지를 하는 자를 금공이라 하여 사람을 대해서는 그렇게 불러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 훌륭한 사람들을 꾀어내려 노복으로 부렸는데 저들 역시 풍지를 이어받아 분주하게 사역에 복종하여 혹시라도 뒤질까 두려워하였다. 일찍이 사천으로 귀향할 때 의상과 기물이 무려 수십 바리가 되어 모두 건장한 종에게 맡겼는데 실상은 가동이 아니었다. 이때 이르렀어도 수행하는 자가 또한 많았었는데 수형을 당하자 사방으로 흩어졌다.
사람됨이 여우처럼 가참하고 원숭이처럼 사타가 영용하고 걸힐한 것이 더불어 비교할 사람이 없었다. 그 동료 강희안이 자제를 경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마침내 내제 집안에 죽을 자가 못 된다. 제 집안에서 죽을 자가 못 된다. 내가 일찍 이 녀석의 골통을 보니 피에 얼룩진 형상인데 어떻게 생긴 노파가 이 녀석을 길러냈을까 하였다. 정부는 군역을 담당하는 장적이고 해착은 해산물이고 공차는 예빈시에서 나라와 가나의 연회를 위하여 마련하던 음식물을 말한다. 하천은 임시로 머물러 쉬던 곳, 여사를 말하며 주차는 술과 안주이고 기절은 기이한 절조이고 풍지는 뜻이며 걸희는 사납고 간사합니다. 단정시록 8권 단종 1년 10월 1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고의로 살인을 깨한 것, 강도, 절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용서하도록 명하다. 내가 어린 나이로 큰 기업을 이어 지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군국의 여러 사물을 모두 대신에게 위임하여 다스려 편안하기를 기약하는데 뜻밖의 간신, 황보인, 김종서, 이양, 민신, 조국간 등이 안평대군 이용과 서로 결탁하여 밤을 틈타서 서로 모여 종족을 비밀히 하기를 도모하고 널리 친당을 심어 내외에 나눠 운과하고 몰래 결사적인 군사를 기르는가 하면 변군의 병기를 실어들여 불궤한 짓을 도모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다가 내가 궁중 깊이 있어 고립하여 알지 못하였는 다행히 종사의 신령에 힘입어 숙부 수양 대군이 흉모를 갖추 알아서 비밀이 나에게 과여 간사한 도당이 모두 이미 복제하였다. 용은 지친 힘으로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외지에 안치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국가의 액회이다. 재앙이 닥치는 기회이다. 그러나 과인이 어리고 부득한 소치로 이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때를 당하였으니 마땅히 종친이 튼튼하며 의지하여야 하겠다.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정사를 보좌하게 하여 건국의 중앙위를 모두 위임 총칙케 하여 내가 정사를 친히 할례를 기다려야 하겠다. 이미 비상한 변화에 처하였으니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표해야 하겠다. 경태 4년 10월 11일 새벽녘 이전으로부터 모반되어 모반한 것. 자손으로서 조부, 부모를 모살 구매한 것, 처첩으로서 남편을 모살한 것,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 고독 연매한 것, 고의로 살인을 꾀한 것과 다만 강도 절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를 주겠다. 아, 정척 신선은 각각 마음을 다하여 나의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고 구제하여 우리 조정의 어렵고 큰 기업을 보존하라 하였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대문 바깥들에 설입하여 하례를 행하고 유지 별감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냈다. 유지 별감은 임금이 사유를 내릴 때 사유문을 가지고 각들 가서 반포하던 별감이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상호군 이효지 성공감정 최중겸 부지통례문사 송처검 사선서령 홍년을 의경부 가정난관으로 삼고 지정을 영암에 정분을 나간에 조수량을 고성에 이석정을 영일에 안환경을 양산에 안치하고 또 백호를 보내어 한승을 여연에 황귀존을 감계에 압송하여 종으로 만들었으니 모두 이용의 당이었다. 그때 정부는 하삼도 도 채찰사로 충청도에 이르고 지정은 새로 충청도 절제사를 제사에 부임하지 않았는데 이때 이르러 도망하여 숨고 나타나지 않았다. 또 사복 소윤 구차관은 의금부 지사로 삼아 가서 경성 도호부사 이경유를 배계하고 상호군 송취를 의금부 진노로 삼아 함길도 도우절제사 이직목을 암령하여 평해에 안치하게 하였다. 평안우도 도우절제사 박호문이 마침 아내의 병으로 요시를 받고 서울에 왔는데 박호문을 자헌대불에 승진시켜 이징옥을 대신하여 함길도 도지제사를 삼아 곧 떠나게 하였다. 좌사관 정량, 우사관 김길통, 지사관 정식, 좌헌납, 최효남,
좌정은 강미수 등이 아뢰기를 간사한 무리가 이미 죄를 받았는데 용은 수악으로 불공대천의 원수이니 어찌 함께 하늘에 거처하여 하루의 삶이라도 연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주의에 의하여 주살하소서. 또 정분 조수량 안환경 등을 마땅히 아울러 주곡하되 만일 참여의 시들은 사실이 있으면 가볍게 논할 것이 아닙니다. 무릇 강도도 수범 종범을 모두 논하지 않는데 하물며 이러한 대역이겠습니까? 하였다. 정교하기를 이미 대신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였으니 다할수 없다 하였다. 정향들이 다시 아뢰기를 이것이 비록 친친의 연애이기는 하나 천하의 공의는 아닙니다. 용이 이미 종사에 득주하였으니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홀로 신 등의 통분일 뿐만 아니라 일국의 시민으로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청컨대 꼭 주살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대신과 의논하였으니 다시 죄를 더할 수 없다 하였다. 정량 등이 또 다시 아뢰기를 이와 같이 악역은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주공이 관숙채숙을 배웠으니 관숙채숙은 무경에게 협박되어 난을 일으킨 데 불과했으나 그러나 대벽에 차였습니다. 우리 태종조의 방관을 베지 않는 것은 특히 잠재대의 일이어서 한 몸에 그치고 종사에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종이 오히려 그 아들 이명종을 죄주었으니 이와 같은 역적을 베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신 등의 청을 다르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대사원 박중림, 집이 이세문, 장년 김종순, 집병 김계희, 박건순 등이 또한 아뢰기를 용의 죄가 하늘에 닿았는데 다만 외지에 두시니 이것은 실로 사사로운 은혜요 공의는 아닙니다. 관숙 채숙은 지친이지만은 은혜는 경하고 결의는 중하기 때문에 대벽에 처치한 것입니다. 용은 죄가 주사를 용서할 수 없으니 청컨대 극형으로 처치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박중림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악을 제거하는데 근본부터 힘쓰라 하였는데 지금 당면은 비록 제거하였으나 수악이 아직도 있으니 어찌 대의에 합당하겠습니까? 청컨대 대법으로서 처치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량 등이 상수하기를 신 등은 가만히 생각한데 난역의 적은 천지애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마다 함께 뵐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적신 용이 왕실의 지친으로서 불쾌한 짓을 엄마의 사직을 위태하게 하려다가 다행히 조정의 위령과 천지의 도움을 힘입어 흉악한 음모가 폐로하여 그 당인 황보인 김종서 이양민신 조국간 등이 이미 천주를 받았으니 종사의 복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이 수악으로 법으로 처치되지 않고 다만 외지에 출척이 되어서 머리를 보존하여 일국의 시민과 함께 한나라 밑에 살고 있으니 경각이나 편안히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조정의 실령이 어찌 분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 등의 청을 기다린 뒤에 결단할 것이 아니고 원래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는데 급히 명하에 대벽에 처하여 신민의 바라는 것을 쾌하게 하고 조정의 분함을 위로하소서. 또 명하의 정분 등을 유사에 내려 밝게 그 죄를 바로 잡으신다면 종사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박중림 등이 또한 상소하기를 법이란 천하의 대방입니다. 인준은 법을 지켜 아래를 통화하고 인신은 법을 받들어 위를 섬긴 연후에야 상하가 서로 보전하고 국가가 태평하게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법이 혹한번 허물어져서 간사한 도적이 용사되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지금 용이 왕실의 지친으로 멀리 당뇨를 심고 가만히 불계를 도모하여 큰 법을 범하였으니 천지 신인이 함께 배워서 의리가 마땅히 대벽에 처하여야 하겠는데 전하께서 참아 못하시는 마음으로 다만 당뇨만 빼고 용은 외지에 출적하시니 이것은 특히 전하의 사사로운 언해이고 천하의 공의가 아닙니다. 사사로운 언해로 공의를 폐하면 완악한 자가 징계될 리가 없고 별난이 쉴 데가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시어 용을 법으로 처치하시면 종사가 다행하고 국가가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대벽은 사형이다. 이맹정은 방간의 아들. 완악은 성질이 완곡하고
모지름을 말한다. 단정치료 8권 단정 1년 10월 10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시양대군을 영의정 부사 영경현 서운 단정치료 8권 단정 1년 10월 1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수양대군을 영의정 부사 영경현 서운관사 겸 판의 명조사로 삼고 정인지를 의정부 조하 의정으로 허후를 의정부 조하 참찬으로 정갑순을 이조판서로 김주를 예조판서로 이계전을 병조판서로 박중림을 호조참판으로 박중손을 병조참판으로 권준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홍달순을 병조참의로 김자갱을 형조참의로 최항을 성정원 도승지로 신숙주를 우승지로 박백년을 좌부승지로 박원형을 우부승지로 권자신을 동부승지로 이종목을 첨지중추원사로 허처추를 사관은 좌헌납으로 김계우를 우헌납으로 공기를 우정은으로 민건을 충청도 관찰사로 기건을 평안도 관찰사로 성승을 충청도 병마 도질제사로 박호문을 함길도 병마 도질제사로 김윤부를 충청도 수군 도안무 처치사로 삼았다. 이날에 수양이 아뢰기를 경시하는 사람의 경시하는 처음에 사람 쓰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니 박정우 정인지도 와서 참여하는 것이었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시는 고치어 새로 시작합니다. 단정시로 8권 단정 1년 10월 11일 갑오 네 번째 기사. 박종우, 정인지, 한화, 허후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혹시 간당의 여얼이 터물타서 수양대군을 해야 할까 염려되니 청컨대 군사로 하여금 호위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에 전지를 병조에 내리어 진무로 하여금 갑사 별시위 각 50, 총통이 방패 각 20을 거느려 주야로 호위하게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갑사는 갑주를 갖추고 궁전을 차며 별시위는 궁금을 차고 총통이는 칼을 차고 총통을 가지며 방패는 칼을 차고 팽배를 가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여얼은 망한 사람이 남은 자손이고 팽배는 방패의 하나이다. 단정시록 8권 단정 1년 10월 11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종친청에 숙직하니 표피요를 주었다. 병조판서 이계전 병조참판 박중선 도승지 최향 좌부승지 박백년 우부승지 박원영 동부승지 권자신 등이 또한 빈청에 모여 숙직하였다. 단정시록 8권 단정 1년 10월 11일 갑오 여섯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좌찬성 한확을 의정으로 삼고자 하니 환학이 사양하기를 도원군이 나의 사위이며 오늘날 대군께서 권간을 베어 없애고 수상이 되어 정치를 보좌하는데 내가 사돈집으로서 아울러 참여하여 삼공이 되면 물론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수양이 옳게 여기었다. 단정시록 8권 단정 1년 10월 1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일곱 번째 기사 박일영 조석강 함우치 이승선을 파면하였다. 박일영은 김종서에게 붙었고 이승선은 장기바둑놀이로 이용과 같이 놀았기 때문이다. 이승선의 사람됨이 용모가 단정하고 의지를 익숙하며 이사를 잘 다스리나 승품이 본래 간계하고 탐하여 일찍이 이조정랑으로 있을 때 당상에서 한봉한 정안을 이승손이 뜯어서 가만히 다른 사람 입에 써서 넣었다. 판서였던 허조가 깨닫고 아뢰어 취죄하고자 하니 겸판서 황희와 여러 난간이 구제하여 죄를 면하였다. 또 병조 난간에게 청하여 방패 50 여인에게 직책을 주고 농미 각각 한 섬을 거두어 그 반을 첩 기생에게 주니 기생이 말하기를 평생에 시집가서 생긴 남편이 많지만 이러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물리치어 받지 않았다. 그 부모가 사는 집이 장손 이영춘의 차지가 되었는데 이승손이 꾀이기를 너가 이 집을 나에게 준 벼슬을 하고 싶은 대로 시켜주겠다 하니 이영춘이 허락하여 드디어 빼앗았다. 승지로 있을 때이 대승이란 자가 백미 50석 면포 50필을 배로 옴바나에 바치고 또 좋은 말한 필을 바쳐서 이 대승은 별자로부터 감찰까지 되었다. 민회의 원선을 받고서는 민회의 감찰을 시켜주었다. 일찍이 온양에 호종하여 주현에 토색하여 쌀과
배로 집에 운반하고 도승지가 되자 처형 이익언전으로 순천 수령을 시키고 처제 이익은계로 보성 수령을 시키고 처질 김신행으로 장흥 수령을 시켜 세 고을의 전복이 귀하다는 말을 듣고 토색하여 보내어 미국으로 바꾸어 해마다 집에 실어드렸다. 또 노비로 함길도 이승에 바치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도관에 바치어 바꿔치는 문건을 받았다. 알고서 의논한 자가 있으나 그 세임을 두려워하여 감히 뭐라 하지 못하였다. 집이 본래 부유하지 못하였는데 서울 안에 큰집네 채를 가졌다. 문정이 국문하고자 하다가 풍문인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았다. 또 통사로서 북경에 가는 자에게 모두 거칠은 배한 필을 주고 좋은 채단 한 필을 바치게 하니 통사들이 모두 괴롭게 여겼다. 그 간교하고 탐하는 것이 이와 같았으나 한 번도 배로 되지 않으니 당시 사람들이 복인이라고 말하였다. 영조판서와 대선이 되었을 때 만일 현달한 이름이 있는 조사와 재상에게 관계되는 일은 고의로 다스리지 않았으니 간상궤와 비밀한 계교가 이와 같았다. 이때 이르러 파면하여 쫓겨나니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정하는 관리들을 임명할 때 임명된 사람의 명단과 그 전적, 전직, 적부 여부를 기록한 문안, 그 책을 말한다. 은서는 은그럭이고 호종은 임금의 그가를 모시어 따라감이며 세염은 기세를 말한다.